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요 조명 스탠드 이렇게 박스 두 개를 주문했어요. 두 세트를 주문해서 요거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. 이거 제가 사용할 용도는 제가 이제 어디에 야외나 어디에 가서 천막을 치기가 어렵더라고요. 새총을 이제 뭐 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전하게 설치하기 쉽고 좀 재밌게 하려고 좀 투자를 했어요. 지금 이제 처음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각도를 맞춰준 뒤에 조이면 되고요.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. 박스 하나를 더 개봉을 해서 자 이런 기둥하고 이 다리가 나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박스에서 물건을 다 꺼냈고요. 포장지를 벗기고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조립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. 혹시라도 뭐 만들기가 어렵거나 하신 분들한테 이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각도가 자 자기가 이렇게 피고 싶은 대로다가 돌아갑니다. 예,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되면 저절로 딱 서거든요. 자,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 고정도 명칭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 그때 뭐 저희가 목공에서는 뭐 조이고 쓰는 용도를 거의 뭐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거 용도는 뭔지는 자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이 몸수를 끼워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맞춰주고 아 그쪽이 보이고 있지 않았네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클램프를 여기에 끼우고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조여준 후에 요거를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이 클램프를 돌려서 풀어준 다음에 이 연결봉을 딱 이렇게 고정하면
뭐 이건 뭐 어떤 강한 바람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준비한 이 천막이 있으면 이 천막을 제가 이제 여기다 고리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. 지금은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황이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. 네, 이렇게 설치가 된 후에 타켓은 여기에서 뭐 한 20cm 정도 튀어나오게 하나 디귿자에다가 여기 여유 봉이 하나 더 있어요. 이 봉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타켓을 달아준다 그러면 뒤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천 때문에 이 탄이 뭐 많이 튀어나가지 않을 테고 그리고 좀 어디서든지 쉽게 설치 조립이 가능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해체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이제 역순으로 이 클램프부터 풀고 그리고 이 머리는 굳이 이제 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애는 그냥 접으면 저절로 다 돌아갑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게 최소 사이즈이고요. 차에 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어디서든지 좀 야외에서 쉽게 천막을 치고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삼각대가 있다면 좀 더 편하게 빨리 치고 사용하지 않을까. 이것도 뭐 정말 그 이 새 총에 거의 미쳤다 라고 하는 분들만 아마도 이렇게 투자해서 하겠죠. 하지만 한 분이 되더라도 혹시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하거나 이거를 뭐 구매하는 루트를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